경북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9조 6,355억 원을 심의한 결과 44건에 85억 1,493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올렸습니다. 삭감한 예산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8억 원, 청장년 창업캠퍼스와 4050 행복 일자리 프로젝트, 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사업 각각 5억 원이며 각종 국제포럼과 홀로그램 쇼케이스 제작, 동해 홍보 캐릭터 공모 제작, 환동의 어촌마을 청년 유입 시범 사업 등은 전액 삭감했습니다. 경북교육청은 4조 5,761억 원 가운데 50건, 301억 2,946만 원을 삭감해 역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.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9일 월요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.